유난히 습하고 끈적한 7월이네요. 본격적인 여름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더위에 항복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깨비깨비 별깨비 7번째 인사드려요. 여기는 고향 영상 미디어 센터고요. 사람나무 FM 별깨비전 지금 시작합니다. 별깨비전의 오늘 주제는 소확행 찾기, 우리 동네 보이차 춘향 이야기입니다. 춘향이란 상호명을 들으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이몽룡이나 방자, 향당 등등 이런 주변 인물이 떠오르나요? 우리 동네에 참고로 저희 동네는 중산동입니다. 동네 찻집 춘향이 문을 연 것은 지난해 초가을 무렵이었습니다. 초록색 간판에 조금은 촌스러운 느낌으로 춘향이란 흰 글씨가 박혔을 때 대부분의 행인들은 여기는 뭐하는 곳인가 고개를 갸우뚱했을 겁니다. 버스 정류장 옆 상가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5평 남짓의 작은 공간에 덩그랗게 긴 탁자가 놓여 있습니다. 처음에 이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어찌나 쑥스럽든지요. 오래전 첫 상경했을 때 마주보고 앉은 지하철 안에서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할지 몰라 당황했었는데 딱 그 느낌이 들었어요. 긴 탁자 앞에 한 남자분이 앉아서 인사를 하더군요. 알고 보니 이 찻집의 주인장이자 찻자리를 주관하는 팽주였어요. 깨비는 워낙 커피 마니아였던지라 찻집의 분위기는 어색했죠. 녹차나 홍차를 몇 번 마셔본 경험은 있지만 보이차에 대해 상세히 알지도 못했던 터라 더 서먹서먹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보이차는 다이어트에 좋다? 잘 사두어 잘 보관하면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 재테크용이 있다. 그 정도였어요. 저는 제 지인들을 초대할 때 시간 넉넉하시면 보이차 한잔 할까요? 하고 시작합니다. 중산동이란 동네가 워낙 오래 터잡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집 건너 아는 분들이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네 찻집 춘향도 어느새 중산동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설령 처음 들어설 때 팽주와 단 둘이 고즈넉히 차를 마시더라도 어색하지 않고 기다리다 보면 누군가는 꼭 아는 얼굴이 나타납니다. 지나가다 목이 마르거나 추운 날 따뜻한 정이 그리워서 들어서는 다양하지만 마음이 비슷하게 닮은 사람들이 거기로 모여듭니다. 춘향의 단골 손님 중엔 교단에서 은퇴해서 전업 시인으로 활동하는 분도 계시고 음악을 생업으로 하는 분, 학원 강사, 또 주류 회사 영업직에 계신 분, 파워 블로그를 운영하는 센스 만점 주부와 그녀의 조종사 남편, 커피에 관한 한 모르는 게 없는 박학다식 커피 할아버지와 국산 녹차를 꿰뚫고 있는 20대 청년도 있고 중국 요리를 곧잘 해내는 씩씩한 연변 청년도 있습니다. 보이차에 대한 관심도 관심이지만 고즈넉한 찻잔을 앞에 두고 상념에 빠지거나 이웃과의 대화를 좋아하는 분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죠. 사람 따뜻함 이란 구호를 걸고 공간과 자신이 소장해온 보이차를 아낌없이 베푸는 주인장의 배려로 어느새 그 공간은 찻집 그 이상의 위로를 주는 즐거운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4,000원 정도 입장료만 내면 따뜻하고 섬세한 보이차와 온갖 종류의 중국차를 무한 리필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게 매력이죠. 과연 수지타산이 맞는 장사일까 하고 팽주 입장에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그래서 이곳을 찾는 손님들은 빈손이 아닙니다. 1인 가게인지라 행여 끼니를 제때 못 챙겨 드실까봐 과일, 김밥, 한과, 과자, 옥수수, 뭐든 먹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들고 오지요. 합석한 손님들과 나누어 먹기도 하고 배고픈 팽주를 위해 맛있는 것들을 챙겨옵니다. 동네 친구들을 찻집에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곳에서 자주 합석하여 찻잔을 기울이다 보니 어느새 아는 사이, 친한 사이가 된 경우도 꽤 됩니다. 청소년들과 어린 학생에겐 찻값을 받지 않는 탓에 초등학생 단골 손님도 생겼어요.
어찌나 보이차를 술술 잘 마시는지 보고 있으면 신통방통합니다. 커피 마니아 깨비가 보이차집을 애정하게 된 것은 올 봄에 두 자녀가 대학 기숙사로 독립하여 나가면서 저녁 시간에 자유가 생겼기 때문이죠. 갑자기 빈 둥지가 된 공허로움을 따뜻한 차와 함께 채우다 보니 그 맑고 고즈넉한 시간도 좋았고 개성이 강한 유머러스한 이웃들과의 대화도 깊어져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서로 편안해지다 보니 그 공간에서 우리들만의 즐거운 파티도 열렸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통기타와 하모니카를 연주하는 자리에서 모닥불 앞에서처럼 마주 앉아 흥겨운 노래도 부르고 어느 날은 시를 돌아가며 낭송하며 이야기하는 이벤트도 열렸습니다. 영업이 끝난 시간이나 한가한 시간을 활용하여 포트럭 파티도 열렸지요. 각자 먹거리를 준비해오고 드레스 코드를 맞추어 입고 신나는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도대체 이 주인장은 무슨 생각으로 이 공간을 오픈했나, 돈을 벌 생각은 있는 건가 궁금하시죠? 실은 춘향이란 이름은 이 장소에 찻집이 생기기 전 남성 전용 헤어샵의 간판이었습니다.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퇴사하게 된 중년의 싱글남인 팽주는 호구지책으로 남성 전용 헤어샵을 오픈했지만 직접 미용기술을 갖고 있지 않아 미용사를 따로 고용해야 했고 결국 헤어샵 운영이 순조롭지 않아 고민 끝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평소 취미생활로 수집해왔던 보이차를 들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찻집으로 변경하게 됐다는군요. 그리고 개인적인 소신이 있어 보이차로는 돈을 벌지 않겠다는 뜻을 품고 다른 사업에 투자하며 찻집 운영은 본인이 구상하는 특별한 힐링 장소와 스페셜한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던 제게는 고마운 공간이고 반가운 이웃들입니다. 찻집 한켠에 가득 쌓인 보이차를 다 마시게 되는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날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동네 찻집을 찾을 겁니다. 덕분에 조금 낯선 보이차 마시는 재미에도 푹 빠지고 그 공간에서만큼은 근심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쉬다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서 나만의 핫플레이스나 힐링 공간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더위로 지쳐가는 요즘, 뭐 삼계탕도 좋지만 따뜻한 보이차로 이열치열의 건강한 경험을 해보시면 색다른 피서법이 되지 않을까요? 참, 여름용 냉보이차도 출시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보이차집 사람들 중에 개성 만점인 분들을 초대해 함께 얘기 나눠보는 시간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중복도 지났으니 더위 그깔 거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요. 아무리 뜨거운 태양도 다행히도 언젠가는 지나가 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깨비깨비 별깨비가 열어가는 별도깨비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후후.